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 살자. 긍정의 아이콘, 미워할 수 없는, 아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최고의 귀염둥이. 오늘은 영화감독 장항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는 라디오에도 인사해 주세요. 네네네. 네, 우리 환영 문자가 감독님 팬들이 진짜 많네요. 아, 이렇게 네. 많이 오프닝에 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기분 좋은데? 박주희님이 네. 맞아요. 네. 점점 더 어려지시는 것 같다고. 아 네. 꼬꼬모에서 볼 때랑은 아주 많이 다르시군요. 염색하셨나 봐요? 염색은 저는 염색은 20대 때 잠깐 노랑색 이런 걸로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왜요? 네? 뭐 염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흰머리 나고 그런 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근데 멋있어요. 네. 남자는 특히 남자는 뚜껑 싸움이에요. 뚜껑. 뚜껑 싸움? 50대 뚜껑이 붙어있느냐 아니냐. 아 그래서 염색을 최소화한다. 네. 그래서 뚜껑 염색력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염색력도 안 좋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있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뚜껑이 날아갈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아버지도 아직 뚜껑이 있으시고 90, 뚜껑이. 90이 넘으셨는데 예, 예, 좀 허연 뚜껑이 아직 덮여가지고 저도 이제 좀 조금씩 허해지고 있어요. 네.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비법이군요. 네네. 오, 조태실 네. 님이 하트하트 장항준 감독 하트하트 제가 이렇게 장 감독님께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네. 네. 이거 다음 글 네.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아, 성선미 님이 준이준이 항준이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인간 비타민 예, 주셨습니다. 네. 아, 예. 은영 님이 장항준 감독님 저희 회사 부장님이랑 너무 닮으셨다고 부장님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었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렸더니 은근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부장님들도 좋아하는 감독님. 네. 고아라 님이 네. 장항준 감독님 오늘도 양말 벗고 라디오 하시나요? 은희 언니 옆에서 자꾸 양말 벗으시던데 아 송은희 씨랑 같이 팟캐스트 하는데 시네마운틴이라고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양말 벗으셨나요? 아니 양말은 2부에 벗을 겁니다. 신발을 벗으셨네요. 신발을 벗어요. 왜냐면 발에 땀이 많이 차네요. 다 발에 알아요. 냄새는 안 나요. 네. 그러나 땀은 많이 차요. 네, 그래가지고 자주 벗습니다. 뭔지 네, 알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발에 땀이 많이 나면 좋은 점이 발이 뽀송뽀송해요. 오. 항상 습기가 있으니까 촉촉하구나. 약간 애기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 어필을 하십니다. 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SBS도 꼬꼬무 2 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2 나가서 출연을 제가 우리 작가님들이 가는 김에 잘 갔다 오고요. 혹시 한번 부탁해봐요 이랬는데 제가 맨정신에도 못하고 예. 뭐 끝나고 살짝 우리 예.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조금 예. 하면서 그때 근데 감독님 좀 나주세요 이랬는데 그럼 나가지 하셔서 흔쾌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 그럼요. 또 박하선 씨 어렵게 꼬꼬무 나와주셨는데 아니요. 전 너무 팬이었고 사실 꼬꼬무는. 예. 근데 왜 박하선 씨가 여기 애칭이 캔디 네. 씨잖아요. 근데 네. 왜 캔디예요? 저 박하선이잖아요. 박하 민트 뭐 캔디 뭐 박하 뭐 이러면서 성취자분들이 정해주셨던 박하 그럼 맨솔인데? 네. 맨솔 라인. 박하사탕 라인. 캔디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박하 그럼 맨솔이에요. 아 맨솔. 예. 아 문제 압니다. 네네네. 네. 아우 좋은 프로그램만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스범접도 그렇고 너무 재밌는 예. 프로그램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감독님 네,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들 거절했던 프로그램들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또 계속 부탁이 아니고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다 감독님의 네. 좋은 기운이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근데 좀 좋았던 게 네. 저 나온 회차에 꼬꼬무 네. 시청률이 정점을 찍었잖아요. 네, 아 네. 너무 뭐 제 탓은 아니겠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박하선 씨 탓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니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지, 네. 조금 있어요. 다음에 한번 더 나가보면 알지 아니, 않을까요? 아니 그때도 네. 그 녹화 끝나고 나서 이 네. 작가하고 제작진들이 네. 리액션 너무 좋으시다고. 전 원래 리액션을 되게 과할 정도로 평소에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아 이러느니 그냥 나가야겠다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아 진짜요? 어, 또 불러주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그때 저한테 별명 지어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지어줬는데? 너 근데 오늘 하비에르 바르뎀 같다 말했어. 예. 네, 제가 그만큼 연기를 잘해 보려고요. 네. 네. 아유 박하성 씨 연기 잘하시죠. 아유 잘해야죠. 네. 네네. 아우 아 근데 지금 또 바쁘게 차기작 준비 중이신데 나와주신 네. 거예요? 어 지금 저 최근에 또 뭐 시나리오 그 수정. 하고 있어가지고 오, 한참 예. 바쁘실 텐데 이 방송도 지금 마무리 짓고 있고 뭐 이 방송도 하고 있고 좀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니까 아 정말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예, 좀 전 노는 게 나는 노는 게 좋아요. 하지만 또 네. 영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우와 너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차기작일 겁니다. 네. 물론 뭐 작년에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 각본도 쓰셨잖아요. 네, 네, 너무 네. 재밌었고요. 네. 17년도에 기억의 밤도 개봉을 했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한 뭐 네, 언제쯤 나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한 뭐 22년? 오 내년에 지금 21년이에요? 네. 22년?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년 예. 만에 차기작이 나오는 거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재가 로맨틱 코미디라고요. 네네네. 너무 잘 어울려요. 로맨틱 코미디. 뭐 로맨틱은 다 하고 있고 일상에서 로맨틱들은 하고 있고 이제 코미디만 있으면 되는데 코미디 원래 제 장기니까 네. 그걸 한번 살려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재밌겠네요. 네. 다음 작품도 바로 하실 거라고요? 아, 네네. 그 뭐 리바운드라는 농구 영화가 있는데 원래 준비했던 건데 그게 이제 또 그 이 로맨틱 코미디 끝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와 유일하시네요. 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작품이 막 몰려들고 이런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이야. 와 전성기다 정말. 예. 네, 제2의 전성기가 또 오려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5377님이 캔디랑 장항준 감독님은 어떤 인연이 있냐고 꽤 친해 보이는데 저는 그 SBS 드라마였죠. 3데이즈 때 김은희 네. 작가님하고 작품을 함께해서 네. 그때 소희연 언니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소희연 씨와 저희는 이렇게 작가님하고 술로 맺어진 남편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이분들이 네, 회식을 그 하면서 굉장히 또 술자리에 되게 분위기 좋고 네. 거기 이제 저도 몇 번 끼면서 네. 네, 우리 저 맨솔님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맨솔님인가요? 이제 담배 이름 같고 예예 네. 예. 그래서 그 아니 굉장히 사실 또 그 박하선 씨가 굉장히 좀 맑고 네. 투명하고 선한 분이에요. 아, 그랬는데 선한 분인데 그 결혼을 하면서 네. 결혼을 하시면서 더 밝아진 느낌이 오, 그런가요? 들어요. 그때는 어딘가 결혼 전에는 어딘가 한쪽에 나한테 말하지 않는 어떤 그늘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불안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하든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 막 웃으면서도 뭔가 씁쓸한 느낌. 네, 과장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7488님이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감독님은 얘기해 주셨죠. 저는 감독님을 처음 뵀는데도 하선아 이러면서 막 반겨주셔서 이분은 정말 처음 봐도 베프처럼 지낼 수 있는 분이구나. 아, 그렇죠. 아, 성격이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 뭐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사람한테 이렇게 스스럼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스스럼 같은 게 없었고 옛날에는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어른들이 존중해 주진 않았어요. 오 맞아요. 네. 옛날에는 그때 어른들이 보는 어린이는 둘 중에 하나요. 아유 귀엽다. 몇 살이냐?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절로 안 가. 그렇게 대접받는 어린이는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전자여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좀 어른들도 좋아하고 저는. 제가 어른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스스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맥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감독님하고는 안 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1413님이 K본부에서 라디오 DJ 하셨잖아요. 네네네. 애청자였는데 그만두셔서 속상했다고. 네네네. 다시 해보시는 거 어떠냐고. 아 그때 이제 K본부에서 그 김승우 씨랑 또 김진수 씨랑 또 이렇게 DJ를 했었는데 네. 나름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DJ 상도 받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준비하던 영화가 막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 영화 때문에 도저히 이걸 못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알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아마 K 본부에서는 장준영이가 들어가겠어 뭐 생각하셨나 봐요. 에이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래 저도 뭐 그렇게 빨리 들어갈지는 몰랐는데 이제 들어가기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만두고 영화 준비를 했는데 영화가 엎어졌죠. 어,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아 K 본부께는 아직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아유. 있죠. 예. 네. 그래도. 라디오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이시니까. 아 라디오. 제가 요즘에 네. 그런 거 옛날에 녹음했던 것들을 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딸내미 저기 했을 때 네. 어렸을 때 녹음한 것들을 막 있거든요. 어머. 그 제 파일에. 어머. 그럼 그걸 들어봐요. 그러면 걔가 네. 말을 잘 못하던 시기에 막 아빠 있잖아. 그러면 하, 저는 그런 게 너무 웃겨. 얘가 전화했잖아요. 네. 아빠, 어 인사. 아빠 있잖아. 어 그래, 있잖아. 그럼 저는 속으로 있기는 개 똥구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 그래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했던 막 그런 것들, 그런 녹음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운드 온리의 힘이 있거든요. 소리만 듣는 것들은 그 시대의 공기가 느껴져요. 그 시간의 공기. 어머. 그래서 라디오라는 거는 사운드 온리의 피톤치트 같은 예, 그 어떤 그 소리만의 공기가 있습니다. 영상은 우리한테 상상력을 제한하죠.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소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때 공기가 느껴지는 작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라디오가 좋아질 것 같네요. 네. 근데요 솔직히 시네톤 들은 적 있다 없다? 있죠. 아 정말요? 안 들을 수가 없죠. 아 정말요? 예, 뭐 예.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하는 건지는 알고 있었지. 네. 그리고 이게 SBS인지 KBS인지 좀 헷갈리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맹 돌려요. 오. 차 타면. 네. 차 타면 돌린데 라디오 중에 SBS랑 네. KBS가 그 사운드의 색깔이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와, 그것도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MBC랑 CBS가 색깔이 비슷해요. 어머.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 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구분을 못 하겠던데. 와. 아니 이게 무슨 과학적 그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 혼자요. 뭔지 알죠? 혼자. 왜 네. 화면엔 그런 거 느껴지는데 화면에도 느껴지는 네, 거 있잖아요. TV는 아는데 네, 전 라디오는 네, 몰랐거든요. 그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아 그런데 이제 시네타운 그러면 아 그 SBS구나. SBS였지. 그리고 이제 박하선 씨 하는 거 막 몇 번 들었죠. 왜냐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예, 네, 하선이 언제 실수하면 뭐라고 해야지 하면서 들었죠. 실수한 문자야지. 네. 그러셨군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공구사님이 네. 인생의 롤모델 장항준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처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유쾌하게 살고 싶습니다. 완전 존경한다고. 네네. 네. 인생은 장항준처럼 살자라는 말이 있대요. 아세요? 아, 제가 뭐 이렇게 이 댓글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댓글도 보시는군요. 네, 팔자 좋다고 막 부러워하시는. 아니, 예. 성격이 워낙 또 좋으시니까. 아, 예. 근데 감독님의 실제 인생 모토는 여름방학처럼 살고 싶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아빠, 저기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아, 맞아. 가훈? 맞아, 집에는 가훈이 있었지. 있어야지. 학교에서 가훈을 줘사요 올해 그런 거였어. 어머 어머. 가훈 만들면 되지. 그 은희야, 우리 가훈 만들자. 그것도 뭐 또 가훈을 캐치프레이즈 만든다니까 신나잖아요. 가훈 만들자. 대 은희가 오빠 바빠. 오빠 만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그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아 제일 좋았던 시절이 언제지 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 방학. 그중에서도 저는 사실 여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은 시냇가에도 가고 네. 수영장에도 가고 너무 좋았죠. 계곡에도 가고 물고기 잡고 뭐 친구네 외갓집에도 가고 시골에도 내려가서 막 뭐 이것저것 잡고 그때 어린이들은 또 잡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잠자리 잡아 날개 다 띄고 올챙이 잡고 뭐 이것저것 잡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메뚜기 네, 아마 내과에서 천연기념물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뭘 압니까? 네. 근데 그런 그리고 내일 학교 안 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무슨 여행을 갈까 계획을 짜고 이랬던 시절이 아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아, 끝났어. 시간이 다 됐어. 끝났어. 저희 2부에서 또 많은 얘기 나눌게요. 예, 알겠어요. 네. 예, 예. 네, 저희 집 잡담을 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예. 네, 이거 한번 뭐, 해주세요. 뭐, 자, 여러분은 지금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라님이 아니 이어서 해주세요 궁금하다고 우리 여름방학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2733님이 가온 너무 궁금하잖아요. 광고 끝나자마자 말해달라고 잘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학이 네.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지금 다 너무 힘들고 아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고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막 걱정이란 무게 막 이런 것들을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한 게 제가 이제 인생을 여름방학처럼 멋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비바람 불어도 네. 저 산등성이 넘어만 가면 내 인생의 여름방학 기다리고 있다. 물장구 치고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먼 것을 보는 거죠. 네. 무지개 너머 같은 거를.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가운을 지었죠. 그렇게 했다. 네. 아, 감독님 원래 말씀이 이렇게 더 잘하시나요? 와, 오늘 되게 그 박하선 씨랑 볼 때는 맹 술 먹어가지고 발음도 꺼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와 지금 되게 멋지십니다. 네. 오, 네. 오, 아. 우리 광고 나가는 사이에 나오셔서 갑자기 저는 네. 무슨 화장실이 급하신가 담배 피러 가시나 했더니 네. 제작진들 커피 마시라고 카드를 또 지금 카드를 막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카드 이게 또 밑에 이게 뭐야? 김은희 작가님 카드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네. 요즘 감독님도 많이 버시잖아요. 아, 그럼요. 자, 김은희 씨 네. 카드는 제가 네. 저희 장모 원래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 제 카드로 드리고 저희 장모님도 제 카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김은희 씨 카드를 제 카드랑 김은희 씨 카드를 이제 퐁당퐁당으로 쓰다가 그 장모님한테 김은희 씨 카드를 드리고 그냥 지금 저는 제 카드를 쓰고 있죠. 네, 제 카드를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이 보시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이 네. 제가 뭐 이제 거진 줄 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저도 이제 쓸 만큼은 네. 있으니까. 아, 예. 그럼요. 원래 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네. 6477님이 심심하면 너튜브에 장항준 레전드 검색해서 영상을 본다고 네. 봐도 재밌다고. 네. 이거 본인 영상 감독님도 자주 보세요? 아, 자주 보진 않는데 네. 몇 번 봤는데 아, 이거 좀 그 유튜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맨 그냥 한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까지 다 나와. 오, 재밌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막 계속 뭔가 사람들이 제 과거를 계속 보고 제 과거의 발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 조금 조심스럽구나. 저는 그분들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오, 그래요. 사실 왜 나만 밝혀져? 예,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리고 그걸 재방송을 계속 하는 건데 누가 돈을 버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아, 그 분들이 가져가죠. 그 올린 분들이. 아, 그래요? 네, 광고 따가고 네, 가져가죠. 그러면 내가 올릴 거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요. 예, 감독님 너튜브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저기 뭐야 그 시네마운틴 거기도 이제 오빠 원래 팟캐스트인데 그거는 네. 저기고 그리고 저기 막 그 김진수 씨랑 장현성 네. 씨랑 그. 저 김장장 TV, 김장장 TV, 예. 네,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아 맞아요. 김진수 씨가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진수 씨가 그 제작하는 건데 아. 진짜 우리 김진수 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김진수 씨 심지어 돈도 잘 안 줘요 저한테. 아. 아주 탐욕스러운 제작자입니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쭉 보면 귀엽다는 댓글이 많아요. 감독님도 네. 알고 계시죠? 아, 너무 잘 알죠. 황불리 우리 황불리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서나. 네네. 김성민님이요. 장항준 감독님 수식어 중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같다는 게 가장 웃겼다고. 너무 어울린다. 네, 오늘도 네. 되게 말티즈처럼 하얗게 입고 오셨는데. 예, 예. 완전 공감이 됩니다. 네. 8879님이요. 네. 드라마 킹덤 정말 좋아하는데 장 감독님이 김은희 작가님한테 10년쯤 아이디어를 준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시대를 앞서가시네요. 혹시 천재냐고. 아 이게 뭐 아이디어를 줬다기보다는 네. 그때 김은희 씨 유령 막 쓰고 있을 때였어요. 맞아, SBS 드라마였죠. 유령 쓰고 있을 때 오빠 내가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뭐 그래서 그냥 저기 그때는 좀비아가 아니고 뱀파이어였어요. 네. 그 사극 뱀파이어 사극을 하면 어떠냐. 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뱀파이어 시체가 네. 아직 덜 죽은 시체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한성 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궁궐 안에서는 이제 왕이 죽네 사네 막 이러는 환경이 돼가지고 이제 네. 쿠데타
이제 세자를 억지로 이제 책봉하려는 막 그런 이제 조종이 반으로 갈려가지고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틈에 이제 쿠데타를 염려한 쪽에서 이제 네. 성문을 걸어잠 거죠. 원래 저 걸어잠 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도성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서도 이제 막 이 역병이 퍼지고 뭐 이런 어떤 그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국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네. 이걸 앞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러니까 Are you crazy? 그분들이 영어로 왜요? 퇴짜를 맞았어요. 왜요? 왜냐면 그때는 그런 그 드라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예, 좀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제작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때는 뭐 좀비 이런 게 우리나라 뭐 영화나 드라마에 없었을 때니까 네네. 그랬었나 봐요. 네네. 또 이런 아이템 뭐 아이디어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걸 제가 왜 방송에서 얘기합니까? 또 사담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3데이즈 때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네, 네. 9980님이 SBS 사인 진짜 최애 드라마였다고 결말이 네. 진짜 역대급 충격이었다고 네. 장항준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이 함께 만들었던 작품이죠. 네.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졌다고요?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박신영 씨가 죽는 걸로 마지막 편에서 죽는 걸로 이제 해놓고 이제 캐스팅할 때 박시영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돌아가신다고.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마 돌아가신 상태로 안 나오실 거라고. 시신만 나오시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제 다른 결말이 좀 이색적이어서 마음에 든다고. 뭐 그렇게 하셨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군요. 궁금했습니다. 네. 8900님이 황블리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했더니 예능 작가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쩌다 영화 감독님으로 전향하시게 됐냐고. 나무 윗땡에 올라온 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친구 장진의 신춘문예 당선에 자극을 받고 영화계로 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고 반은 진실이 아니죠. 이거 본인도 고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면 이걸 듣는 다른 분들이 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무 땡땡 거기는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냅둡니다. 네, 그냥 냅둬. 왜냐면 그런 것도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왜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장진 감독이랑 같이 이제 그 방송 작가를 같이 했었어요. 네. SBS 예능국에서 방송 작가를 같이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사이였어요. 대학 때부터. 네. 왜냐면 저희 연극과 안에서는 그렇게 연출이나 대본을 쓰는 걸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장진 감독하고 저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그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었는데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회식 자리였나 하더니 그 정진 감독이 전화를 받고 딱 오더니 내가 좀 전에 전화 받았는데 나 신춘문예 당선됐어. 축하해. 해야 되는데 와우. 맘마미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았군요.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계속 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해인가요? 그 이듬해인가? 저도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하고 그랬었죠. 정말 그랬군요. 네. 보니까 뭐 박봉곤 가출 사건 그때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너무 그렇죠. 재밌었어요. 지금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자 아무래도 시네타운이다 보니까요. 네. 좀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생 영화 두 편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영화는 대부인데요. 네. 대부는 많이 아시니까 두 번째 인생 영화 우리 정복자 펠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어떤 영화예요? 1987년 작품인데. 87년작이에요. 제가 87년생이거든요. 아 87년생이에요? 네. 아 박하선 씨 저한테 말로 오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알겠어요. 저번에 한번 논 것 같아요. 아 석고합니다. 그때 꼬꼬부 때라서.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 근데 약간 형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감독님이 되게 젊으셔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87년작 그 빌 어거스트라는 감독이 있어요. 네. 이분이 덴마크 감독인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 그걸 이제 그 연출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 정복자 펠레는 한참 전에 87년도에 연출하신 작품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막스 폰 시도.
막 스폰시도 그리고 그 꼬마 이름이 펠레 뭐 베너가논가 뭐 아무튼 그 멋있게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두 분이 주연을 맡으신 이 영화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그 이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이 스웨덴의 그 가난한 농부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덴마크로 이주를 옵니다. 이때만 해도 덴마크는 유럽에서 그 이 농업 선진국, 네, 스웨덴은 좀 낙후된 나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민을 와서 이 갈 데도 없는 두 사람이 이제 농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 농장에서 아버지와 이 어린 펠레의 시선으로 이 농장이 사실 거대한 세계예요. 거대한 세계 거기 이제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압박 압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사랑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어린 펠레의 눈으로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항상 그 거기 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얘기죠. 펠레 세상은 여기가 다가 아니야. 저 밖에 나가면 엄청난 세상이 있어. 넌 반드시 나중에 커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펠레가 어렸을 때 그 불합리한 것들을 막 보면서 이 펠레는 묵묵하게 견디죠. 견디고 아버지는 한없이 나약하고 머리 구부리고 조아리고 뭐 이런 분인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펠레가 응원하는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이제 농장주가 너무나 이제 그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 농부들이 참지 못해서 반기를 일으켜요. 예.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봉기의 와중에 이 펠레가 좋아하는 이 삼촌 아저씨가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바보처럼 돼요. 그러면서 펠레가 아,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늙은 아버지죠. 이제 나이 늙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펠레 너를 여기서 계속 살게 할 순 없다. 펠레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렴. 세상을 정복하고 오렴.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이 나이든 늙은 아버지가 되게 늦게 나왔나 봐요. 네. 아빠가 뭐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했어. 아무튼 늦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이 유럽에 그 눈이 막 쌓여가지고 하는 그 얼음이 바다가 있어요. 네. 그 바다를 펠레 보러 가라고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얼음이 이렇게 탁탁탁 이게 어딘 얼어 있고 어딘 안 얼어 있고 그걸 펠레가 갔다 오겠다고 이 꼬마이가 막 칭칭칭 옷을 입고 아버지가 그런 펠레를 보고서 펠레가 하면서 롱샷으로 이제 끝이 나는 영화인데 그래서 정복자 펠레입니다.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그 5부작인가 3부작 중에 소설 1편을 영화로 만든 게 정복자 펠레인데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타고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골든글러브 최우수 영화상을 탔던 그때는 이제 이런 그 이 북유럽권 이런 영화들이 탈 수 있는 것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의 끝이었어요. 아카데미에서는 그쵸. 기생충 900을 완전 깨버린 건데 네 아무튼간에 이걸 제가 이제 곧 대학교 1학년 때 극장에서 보고 와 진짜 이것이야말로 영화다 생각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와 저도 동감합니다. 임혜정님이 역시 영화 설명 최고라고 진짜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와 꽃고무를 보는 느낌도 들었고요. 수정님이 영화 한 편 다 봤다고. 이렇게 감독님의 인생 영화 정복자 펠레 영업 당했어요. 당장 봐야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 걸 얘기할 걸 그랬네요. 영업이 될 줄 알았으면. 네. 정가을님이요 항상 의상 맞아요. 의상 코디 너무 예쁘신데 감독님 코디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코디 노하우 별거였고 이거 상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표 얘기 잘 알 수 없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고려 시대의 정권 중에 무슨 정권이 있었죠? 고려 시대요? 네, 처음에 이제 정중부 막 이런 군인들의 정권 시대를 그리고 이제 그걸 무신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그 무신땡. 무신땡. 거기 이제 편집작 같은 건데. 거기서 주로 이제
아, 하기도 하고 요즘... 또 이제 제가 또 찾아서 인터넷 저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사요. 오. 제가 이렇게 뭐 체형 막 이렇게 막 살이 찌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옷이 대충 맞더라고요. 그쪽에 그 멋진 남자분들이 많이 입는 그 브랜드 거기 네. 거기 사시는군요. 네. 양미진님이 감독님 요즘에 주식 잘 되시냐고 전 맨날 파란 불이라고. 아니 영화 감독 나왔는데 왜 주식 얘기하고 뭐 왜 이런 얘기만 했는지. 감독님 잘 아시니까. 주식이 사실 뭐 요즘에 사실 지금 상승장에서 네. 굉장히 좋았죠. 상승장에서 굉장히 좋았고 저는 한 주식한지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오,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그거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상승장에. 이 끝나고 네. 이제 이렇게 좀 답보 상태죠. 예, 네, 답보 상태인데 근데도 이제 사실 그게 희한하죠. 버는 사람은 벌어요. 아 맞아요. 버는 사람은 적지 않게 벌고 벌어요. 저도 이제 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최근 수익률이 낮을 뿐이지 그래도 플러스는 항상 유지하고 있다. 예. 황성민님이 역시 남다른 생각과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데 예. 자녀 교육 어찌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진짜요. 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 지내시고 네. 딸이 막 소설도 쓰고 그랬다고요. 상도 받았고. 아, 네네네. 청소년 문학상 금상을 받았어요. 네네. 와 역시 피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 글쎄요. 뭐 모르겠고 그 애는 저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 보고. 시키지도 않은데 책 보고 글 쓰고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이 막 그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저희 집 앞에 교보문고 있고 막 네. 그 서점에 가자. 그러면 저 서점에 가는 거. 사실 부모가 서점에 자주 가서 맞아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이게 재밌겠네 저게 재밌겠네 하다 보면 애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책하고 아예 담을 쌓은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만화책. 이라도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막 움직이는 거 말고 안 움직이는 것도 이제 보는 그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 애는 뭐 이렇게 뭐 학원 이런 거 다니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걸 뭐하러 돈을 씁니까? 네,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약간 학부모 비슷하게 항상 있었으니까 네. 뭐 이제 김문희 씨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왜 바깥 나라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저는 이제 뭐 동네와 제 이제 제 일 소소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학부모나 뭐 유치원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면담 그 학부모 강좌 이런 걸 갖다 들어보면 이제 학부모들끼리 수근수근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거에 또 낮에 있어요. 가면 남자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하면은 아줌마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아이고 뭐 윤서는 뭘 시켜요? 안 시키는데 뭘 해야 뭐는 해야 돼요?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엄청 어려워지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주부들이 왜 휘둘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랬다 내가 우리 애만 뒤떨어지고 우리 애만 내가 좋은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했죠. 뭐야 은희야 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뭐하고 뭐는 보내야 된다던데 사람들이 맞아요, 뭐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김은희 씨가 오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겠어? 맞다 그렇지 역시 나란이라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접었죠.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만 하는 거는 영어. 영어는 이제 본인이 또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예. 근데 잠시만요. 우리 광고 조금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이어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광고하고. 그러니까 짧네요. 한 시간이 아쉽네요. 예. 네, 오늘의 시네타운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말게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게 최고죠. 네. 7767님이 장 감독님이 영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려고 한다. 나의 즐거움이 1순위다 라고 말하신 거 정말 멋졌다고. 행복의 1순위가 나인 거 정말 건강한 생각인 것 같다고. 네. 저는 한 번도 뭐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나. 오로지 항준이.
이제 향수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예, 네. 그러다 아니 뭐 개개인이 다 우수하게 잘 하면 전체가 발전하는 거고. 그럼요. 아니 누가 식당 하는 분이 네. 요식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식생활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식당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네. 모르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네.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걸 못 누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박지원님이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다음에 또 나와달라고. 아유 오늘 바쁘신데도 네.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예. 네. 끝곡은 감독님 진짜 좋아하시는 곡이죠. 네. 어떤 이거, 곡이죠? 영화 천밀밀의 네. OST 극녀군이 부르죠. 네. 월량 대표 아적심. 왜 이 곡을? 이거를 네. 20대 때 보고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네. 아, 이 영화는 20대 때 본 영화랑 50대 때 본 영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아무튼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려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오. 多深我爱你有几分 에러